안녕하세요. 저기 선박 종합 설계 수업 공지를 좀 올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할 것 같아서 또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동영상 너무 자주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박 종합 설계 수업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대학원 신입생 모집 배너를 조잡하게 나눠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학원에 줘야 되는 인건비랑 뭐 지원받을 예산은 너무너무 많은데 학생들이 적어가지고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받을 사람이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4월 말, 5월 초, 뭐 그때쯤 공고 뜨니까 꼭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선 종합설계 진행 관련 공지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학교에서 얘기를 하는 게 4월 26일까지 이러면 주석이 되나? 4월 26일까지 그건 8주치예요. 8주치 수업을 얼굴을 안 보고 좀 진행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8주까지 8주치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라라고 하니까 사실 그때까지 동영상이 올라가야 돼요. 8주치. 그럼 우리로 하면 16개가 올라가야 되죠. 근데 문제가 4월 말일까에 대해서 비대면 수업이 풀릴지 아니면은 뭐 계속 갈지 그거 아직 모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다른 학교들은 막다 사이버 강의로 대체를 이번 학기 완전히 하겠다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다행히 종합 설계는 그렇게 얼굴 안 보고 해도 상관없는데 뭐 역학 같은 거 수업하는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수업은 그래서 지금 한달 동안 뭐 어떻게 한다 하는데 확실히 틀을 정하고 가려고요. 이제 틀이라고 해봐야 제가 수업 자료를 올리는 거가 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겠냐라는 얘기인데, 사이버 캠퍼스에 강의 자료 차수마다 올라갑니다. 차수마다 올라가는데 그거를 강의 시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업이 뭐죠? 3학점이면은 3시간, 일주일에 3시간이고 15주예요. 15주. 그러니까 총 45시간어치 수업을 했다라는 증빙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수업을 들어왔다라는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이버 캠퍼스에 출석 확인을 위해서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강의 자료는 소비를 못 맞추고 있었는데 앞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할 거고요. 업로드를 하고 그럼 제가 10일 동안 그걸 열어놓거든요. 그럼 한번 들어가서 들으면 출석 뜨는 거 알죠? 출석은 꼭 해주시고 10일입니다. 10일 뭐. 일주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2시간짜리 원래 잡혀있던 수업이죠. 그때는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1시간짜리 수업은 숙제 내용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숙제 수요일까지 내면은, 뭐,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숙제 자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수 있겠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개강이 미뤄진 처음 둘째 두주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 6시간은 강의 일자 뭐 월수랑 무관하게 그냥 제가 수시로 업로드해서 진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수업은 그래서 이건 수업 자료만 올라가는 거고요. 그 뒤에 보면은 유튜브에 동영상 지금처럼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꼭 자주 봐주시고요. 가능한 제가 수업 전날에 저녁에 업로드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고 혹시 수업 시간보다 동영상이 짧다 두번 보시면 돼요. 원래 수업 때 헛소리를 아니라 시간이 좀 미뤄지니까. 그 다음에 과제는 조별 아니면 팀별로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과제 오늘까지 내는 거였고 과제는 제가 월요일날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치 수업 자료에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일주일 하고 이틀 더 드리죠. 수요일 자정까지 제출하시오라고 하고 그 수요일에는 그 과제에 대해서 뭐 이러이러하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숙제를 화요일까지 내주면 제일 좋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수요일까지 내세요, 그냥. 그래서 제가 수요일까지 열어놓을 거고요. 과제 제출을. 그러면 제출 기한 전에는 사이버 캠퍼스에서 과제를 내시고 혹시 난 늦었다 그러면은 제거 메일로 그냥 쏴주시면 됩니다. 뭐.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페널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모든 개인이 될 필요 없고 조 아니면 팀 대표 한 명이 되면 되겠죠? 뭐 어차피 내용 들어갔는지만 보니까.
모든 조언이 따로 낼 필요 없다. 질문사항 있으면은 사이버 캠퍼스에 질문 답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공개 비공개 되는데 여관에서는 비공 그러니까 뭐 제가 숙제를 늦게 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건 비공개로 하시는데 남들도 좀 알았으면 한다 하면은 공개로 가능한 기본적으로 공개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평가 계획 있습니다. 개인 과제 원래 그 우리 강의 계획서 내용대로예요. 근데 5%고 이건 뭐냐면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종합 설계에서 뭐 본인이 선형을 맡았다. 그냥 선형하고 땡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선박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보면은 나는 내 맘대로 배를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제한사항이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규정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게끔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나중에 공지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중간고사 5%짜리 원래는 이게 조 배치고사로 계획을 했었는데 다 계획이 어그러졌죠. 4월 13일 날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보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뭔가 여러분들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오 아니면은 뭔가에 대한 보고서를 쓰시오 정도로 아마 할 거예요. 제 생각엔 서술하시오 할것 같고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수업시간? 수업시간 2시간이니까 뭐 수업시간 중에 그냥 딱 주제 줘놓고 뭐 선형하는 사람은 선형의 뭐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하시오 뭐 할 수 있겠죠. 5%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심하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능한 쉽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기말고사가 25%나 먹고 있는데 어려운 거는 이때쯤 한 번은 학교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25%짜리 시험을 뭐 집에서 알아서 봐라라고 할 수도 없고 객관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간고사 2를 객관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객관식으로 해서 쉽게 가시죠. 다만 이거는 종합설계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뭐 자꾸 이상한 게 뜨네. 따라서 뭐 제가 선형 파트를 맡았는데 선형 파트만 시험에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고요. 왜냐하면 조별로는 선형만 했을 수도 있지만은 종합설계 과목을 배웠는데 난 선형만 알고 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전체 내용이니까 다른 조가 어떻게 아니 다른 팀이 아니면은 이 책에서 뭐를 하는지를 항상 좀 같이 공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객관식이고 선박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4학년이니까 졸업시험 있죠? 졸시랑 어느 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올 거예요. 어차피 그거 준비하셔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별과제 얘긴데 평가 기준은 각 팀별로 비교를 조 안에 팀이 있죠? 조 밑에 뭐 선형팀, 저항팀 뭐 하고 쪼갰어요. 이렇게 조 아래 뭐 의장도 있고 계산도 있고 등등 하는 팀으로 쪼개 있으면은 65% 중에 40%는 팀별로 배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선형 보고서 내용을 딱 받아가지고 제가 뭐네 개의 세부 항목을 지정을 할 거예요. 이제 정말 필요하다 하는 거뭐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냐, 아니면은 이 설계에서 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냐, 그러면은 그건 제가 공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고서를 잘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세개 조에 대해서 1, 2, 3등을 매기고 19,8로 배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항목이니까 선형에 대해서 네 개. 그러면은 10점씩 다 받으면 40점 나오죠. 뭐 제일 못해도 8, 4, 32. 그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선형 말고 저항도 뭐 예를 들자면 EDI 계산을 어떻게 고려를 했냐라고 하면은 그 잘했으면 10점 뭐 등등 그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제가 세부 항목을 공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다뤘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조는 10점 중에 빵점 줘야겠죠. 한게 없어서 평가를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설계는 배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됐냐인데, 그러니까 나는 선형, 나는 뭐 너는 일반 배치 서로 따로따로 해가지고 막판에 그냥 합쳐서 그러면은 그게 배가 유기적이지 않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티가 너무 많이 나면은 그게 좀 점수가 크죠. 25%.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25%를 먼저 다 줘요. 모든 조에. 그 다음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뭐 예를 들자면은 슈퍼스트럭처를 했다라고 하면은 슈퍼스트럭처가 뭐 하중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뭐 있죠? 뭐 의장수에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할 거예요. 근데 슈퍼스트럭처는 일반 배치도에는 있는데 의장수에서는 계산을 안 했다. 서로 의사소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감점을 포인트 하나에 하나씩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특히 업무 분장이 명확히 안 된, 아까 슈퍼스트럭처 얘기했는데 아니면 뭐 선수 포어캐슬이라고 해서 선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명확히 안돼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최종 배를 만들었으면 응당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엔 들어가야 되는데 업무 분장이 안돼 있으니 다 손을 놨다 하면은 뭐 결국엔 그게 점수가 까이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제가 수업 조별 과제 하기 편하게 팀을 쪼개주긴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배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배가 갖춰야 되는 거는 다 갖추고는 있어야 돼요. 제가 나눠준 태스크들만 다 해서 그걸로 배가 쫙 나고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수가 25%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 추가 배점이 있는데 최고점은 65%예요. 조별과제에 대해서 이거 5% 추가 배점 받았는데 65 넘었다라고 해서 65 이상 점수 못 주겠죠. 5% 추가 배점 뭐를 할 거냐면 앞에 있잖아요. 업무 분장이 안돼 있는데 최종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 요거 검토하는 사람들이 그럼 나는 뭐 선역만 하기로 했는데 이런 거 누가 하나요? 대개는 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조장 시켜갖고 밀어 죽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5%를 각 조에 나눠 드릴 건데 그러면은 거기서 몇 명이 최종 보고서 검토를 전체 설계를 검토를 할지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볼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조에서는 5명이 배 전체 설계를 검토, 그러니까 각 팀별로 한 보고서들을 취합을 해서 뭔가 빠진 게 있으면 다시 하고 뭐 등등 맞지 않는 게 아구가 안 맞으면은 다시 좀 수정을 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 조에서 몇 명이 할지를 정해요. 그래서 어쨌든 5%이기 때문에 5%치 1이에요. 5명이 쪼개서 하면은 한 사람의 1%씩 점수는 지정해서 그 사람이 가져가면 되죠. 그러니까 뭐 원래 우리 조가 우리 팀의 우리 조가 팀 점수가 뭐한 35점이고 우리 조 점수가 20점이다. 근데 내가 요거 일을 했어요. 5명이 1%씩. 그러면은 나는 1점을 더해주니까 크진 않아요. 그러면은 얼마죠? 56이 되겠네요. 56점이 그 사람 점수가 돼요. 만약에 우리 조에서 나는 요거 안 했다. 나는 이 일을 맞지 않았다라고 하면 얘는 0이니까. 얘는 0이니까 그럼 55점 되겠죠? 그 정도 차이가 있고. 만약에 이거 한 명한테 다 몰아준다. 이거 5명이 붙을 일 아니다. 그럼 그 사람이 5% 가져가요. 그러면은 35 더하기 20 더하기 5점 하니까 그 사람만 60점인데 그만큼 혼자 맡아야 되는 일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잘 분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업 공지에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공지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왼쪽 위에 있는 대학원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서 지금 좀 얘기를 한 김에 해야죠. 원래는 우리 지금 수업이 저기 풀어 가야지. 예. 수업이 아니지. 우리 학과 대학원이 저기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원 인력 양성 지업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연구 아니 여러분들 인건비 그다음에 뭐 교재, 교육 자료? 그 지금 여러분들 종합 설계할 때뭐 USB 사기로 정한 돈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게 스케일 크게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대학원 학생 수가 적어요. 예,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도 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 사람에 지원할 수 있는 돈 제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원 사업에 돈은 많은데 우리 학과가 아니라 뭐 기계과, 항공과 그 사람들한테 돈을 그냥 퍼다 주고 있어요. 우리 학과가 아니라 다른 학과 사람들까지 긁어 모아다가 돈을 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좀 대학원에 여러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원래 계획은 종합설계 4학년들 다 들으니까 4학년
종합설계 첫 수업 때 여기 학과 교수님들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연구실은 대학원에서 이러이러한 걸 한다라고 소개를 연구 주제들을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모양이라서 하나도 못했죠. 그래가지고 미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대학원이 뭐 하는지 좀 소개를 하려고 공지 뒤에다가 다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와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선 마우스로 쓰지 않고요. 타블렛을 샀거든요. 타블렛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씨 되게 안 써지네. 우선 보시죠. 대학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대학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되게 뭐 취직 생각하고 졸업들 하시기 때문에 대학원이 인생에서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우리 학과 사람들이 옆에 항공과만 해도 대학원 많이 오긴 하는데 뭐 어쨌든 대학원이 그래서 무엇을 하는 데냐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서 졸업을 했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와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애매하지 않은 편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졸업은 해요. 중요한 건데 내가 졸업은 했는데 내가 졸업을 할때 이게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확실히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다음에 내가 밖에 나가서 1인분을 하면서 경쟁력이 있을지 그 문제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거나 거기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할 거예요. 회사 쓸때뭐 자기소개서야 저는 뭐를 할줄 알고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는 진짜로 했다는데 뭐 했다는 증명이 있나 아니면 내가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증빙 증거 뭐 그런 걸 만드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인분이 할수 있나 할수 있다 아니면은 나는 1인분을 할수 있다고 강조를 해야 회사에 가겠죠. 1인분 못하는데 라고 하면 회사에서 왜 뽑아요? 그래서 1인분이 되는지를 된다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상관없는데 좀 애매하다 하면은 이제 대학원 와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1인분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회사에 쓰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인분이 되는지 걱정인 사람들 그런 분들 대학원 오시면은 뭐 여러 가지 해서 할수 있겠죠. 그럼 대개 대학원에서 무엇을 하나라는 얘기를 하자면은 당연히 연구하는 데고요. 뭐를 하냐면은 이것저것 다 하지 않아요. 어려운 거 하지도 않고 왜냐면 학과마다 특성이 있는데 우린 선박과잖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상식선에 있는 문제들만 다뤄요. 그냥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뭘 하냐면 이럴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예를 들자면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그럼 죽겠는데? 죽죠. 근데 뭐이 사람이 충격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것이다 정도로 조금 더 숫자가 들어간 그런 식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상식선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로 표현을 하는 방법들을 주로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 때 배운 내용들이에요. 뭐 배가 빠르면 저항이 커진다, 아니면 프로펠러 회전수가 빨라지면 뭐 추력이 커진다 등등. 근데 그게 그건 이미 옛날 사람들이 많이 해서 이제 법칙이나 아니면 이론으로 정립을 한 거죠. 근데 요즘 세상에 뭔가 좀 바뀌었어요. 프로펠러가 있으면은 프로펠러가 좀더 날개가 길어졌는데.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해석 방법이 맞냐? 맞는지 아닌지 해보면 알겠죠.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은 새로운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에 주로 석사 과정으로 오면은, 이런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접근법이 중요하니까 글자를 쓸까요?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석사로 하면은 어떤 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운 기존 접근법이 유효한지를 먼저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 접근법이 새 문제, 이 문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뭐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기존 접근법이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웠지만은 뭐 그때야 배우고 다 까먹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좀더 깊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유효한지를 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박사까지 한다면은
어떤 걸 하겠어요? 거기에 맞는 새 접근법이 뭔지를 고민을 하겠죠. 연구 분야마다 다르긴 한데, 적어도 제가 있는 동네에서는, 유체역학에서는, 선박저항 추진에서는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좀더 깊게 파고들어서 새 문제에 맞는지, 새 현상, 아니면 새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거를 좀 추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연구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원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1인분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회사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회사에 갔을 때내 능력 문제도 있는데 내가 뭐 일을 하는 방법을 몰라요. 뭐 회사에서 뭘 하는지 뭐 어떻게 몰라요. 라는 거를 대해서 탐색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는 거죠. 대학원이.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일을 하는구나. 연구소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일을 하는구나. 그걸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 건, 어떤 프로그램을 쓴다, 아니면 어떤 실험을 할 방법을 배운다, 뭐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대학원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배우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학원, 우리 학과 대학원은 특히 여기 회사 같은 데서 어느 수준의 일을 한다. 따라서 나는 이 정도 수준을 갖추면은 경쟁력이 있겠구나. 내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남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학원 오면 인생 조지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저기 제가 전에 뭐야 연구실 후배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 애들이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듯이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에 가는 거 아닌가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졸업할 때까지 본인이 뭐 어떤 점에 뭐가 경쟁력이 있고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내리지 못한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원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다릅니다.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면은 무슨 지원이 있나를 얘기를 하자면은 당연히 인건비는 지원을 하는데 연구 과제를 하면은 연구 과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문제들,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뭐가 좀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 대신에 돈줄 테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연구를 하는 그런 건데 어차피 교수님들이 거의 다큰 틀은 짜고 학생들한테는 할수 있는 일을 주기 때문에 뭐큰 책임이 같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고 그걸 한 거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죠. 뭐 지금 네. 그 주위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인건비는 되게 월뭐한100 중반 후반 뭐그 정도 나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굶어가면서 하진 않는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졸업했을 때 나는 경쟁력을 갖춘 것 같아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실제로 뭐 남들이 봤을 때요. 그래서 그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드는 과정이 대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저항 추진했으니까 난 저항 추진에 대한 연구를 할줄 알고 졸업을 했어요. 석사로. 근데 사람들이 너 진짜야? 그러면은 학위가 있는데요. 근데 학위만 갖고는 모자라죠. 뭐 나는 저항 추진 해석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쓸줄 알아. 나는 어떤 실험을 할줄 알아. 그걸 가지고 뭘 실험을 할줄 알아라고 하면은 할줄 아는 건네 사정이지 그 네가 진짜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달라라고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기소개서 써봤으면 뭐 저는 뭐를 해봐서 뭘 했는데 할줄 안다고 하면 안 되죠. 할줄 알아서 뭐를 실제로 해봤다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뭐를 실제로 해봤다라는 실적을 대학원에서 만들어 준다. 뭐 논문을 쓰든 특허를 내든 뭘 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는데 대학원이라는 데는 뭐 어쨌든 주어진 틀에서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찾는 곳이긴 한데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뭔가 좀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할수 있을지 졸업을 해서 뭐 아니면은 회사에 간다면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서 직접 부딪히기 전에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아보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하고 대학원에 좀 지원을 많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면은 우리가 굶어 죽게는 안 하거든요.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돈은 많이 줄 거라서 하고, 그다음에 졸업 대학원에서 학위 딴 이후에도 어쨌든 밖에 나가서 취직을 하든 뭘 하든에 대해서 최대한 도움이 되게 하게끔 우리라고 하니까 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대학원, 특히 이번 학기 졸업한 사람들 대학원 뭐 공고 뜨면은 좀 적극적으로 생각도 해보시고, 더 물어볼 게 있으면은 관심 있는 분야들, 학과 교수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학과 교수님들한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더 물어보고 뭐 하고 해가지고 대학원 자주 많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25분이나 했는데 이거는 수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따로 뭐 카운트는 하지 않을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